해줘. 더 앉아봐봐, 앉아봐봐. 앉아. 여자. 앉아. 여자. 감사해요 여자라고 봐주셔가지고. Jessie의 Shot View. 가자. 2021년 와 first year 아직 좀 보지 마세요. 아 무슨? 2000 봤잖아요. 2021년에 해가 밝았습니다. 제시의 네. Show to View 새 특집으로 아주 핫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요즘 제세 김민경 씨입니다. Let's go.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니, 여기 의자 없어? 아니 사람을 이렇게 계속 앉혀놓고 10분에 오프닝 하는 게 어딨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 빨리 돼. 내가 말했어. 아우 다리야. 이제 아우. 앉으셔도 돼요. 아 이제 앉아도 돼요? 네. 왜 이렇게 힘든 인터뷰가 다 있어? 너무 슬퍼했어요. 왜냐면 네. 제가 알기로는 언니가 2020년에 언니랑 내가 제일 핫했대요. 아 이거 내가 말하기는 아니 뭐 근데, 아, 근데 언니가 제시 씨는 맞아요. 아니 언니도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시 씨 진짜 맞다니까. 언니도 맞아. 나는 아니야. 언니. 아유. 에이. 내가 여기 왜 나왔는데 제시가 한다고 해서 왔는데. 오. 저 때문에 나오신 거야? 그럼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나도 같이 핫해지나? 이런 마음으로. 에이 겸손한 자가 있니? 아 왜 그래요? 아이고 참나. 여자 중에서 거의 탑급 아니에요? 2020년에? 아이고 또 뭐 탑까지 이렇게 아이고 아, 그냥 양념 좀 친구예요 어때요? 어때서 몇 개 정도 찍었나요? 아, 2020년에 5개 찍은 것 같아요. 뭐 찍었어요? 옷 모델하는 거 있고 화장품, 서브웨이, 홍삼 건강 그거 찍었고 마사지 건 그거 찍었고 근데 그거 알아요? 저도 누누나나 나오고 나서 그렇지 Maybe 7? 6개월 만에 7개를 찍었어요? 근데 언니가 더 핫해 그게 아니지. 중요하지 언니는 약간 홍삼 이런 건 진짜 이거 좀 나도 홍삼 찍고 싶어 이게 광고뿐이 아니고 그냥 이 언니 자체가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게 핫한 거예요, 언니. 아유, 왜 이렇게 착해요? 난 사실 나오기 전에 이제 제시를 한 번도 우리가 만난 적이 없잖아요. 네네, 막, 그래서 진짜 없어요. 내가 좀 이렇게 텐션이 높지가 않아서 아, 오늘 여기 가서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사실은 나온 분들 다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치. 이분을 편하게 만드는 게 내 목적이었어요. 왜냐면 너, 언니가 뭐 어디 광고라고 하려고 그랬잖아. 이때 시작도 안 했어요. 아 시작 안 했어요? 네, 아직 안 했어요. 너무 땀이 나? 그러니까 나도 지금 겨드랑이 좀 땀 나요. 냄새 안 나죠? 안 나죠? 안 나. 일단은 이게 네. 2021년에 나오는 거지. 21년. 그러면 친해지만 몇 살이에요? 41? 왜? 몇 년생? 81년생. 1? 네. 진짜 동안 너무 동안이야. 오케이 일단 언니 프로필이 여기에 써있어요. 근데 제가 읽으면 네. 우리가 아마 내일 갈 수 있어요. 가능성이 되게 크니까 시기야 민경 시기 언니 프로필 읽어줘. 나 시기야 알아 시기야. 똥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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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텐션 높으시구나. 뭐가 진짜 웃겨. 나는 텐션 너무 높으면 힘든데. 2020 최고의 대세 핫걸 그게 누구? 바로 김민경. 1981년 슈퍼에서 태어난 그녀. 21살 때인 2001년 극단 생활을 거쳐 KBS 공채 코미디언 합격. 오랫동안 개그 콘서트에서 희극인으로 웃음을 주던 중 2015년 인생작 맛있는 녀석들을 만남. 맛있는 녀석들의 스핀오프 오늘부터 운동뚱이 이른바 초초초 대박을 터뜨리며 킹갓 제네럴 민경 대장군이란 러블리한 닉네임을 받게 됨. 북대포스 뿜뿜하며 예능을 종횡무진하는 그녀는 2021년에도 대세 확정. 와 역시 아나운서다. 어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어 저는 쇼트도 굉장히 좋아해요. 아 이 오빠 알구나. 네 알아요. 오빠 안 돼. 아 안녕하세요. 아쉬워요 이따 아쉬워요. 오케이 아무튼 키워드 야? 인터뷰입니다 여기는. 야? 키워드 인터뷰 첫 번째 거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민경 장군 피처링 근수저. 운동을 다 하는 걸 알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예. 네. 진짜로? 아, 짜리를 봤어. 짜리를 봤는데 그러니까 타고난 거죠. 근데 세팅. 운동 잘하지 않아요, 원래? 근데 그거랑 다른 거죠. 언니는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시도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일단 언니는 운동을 어떻게 해서부터 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운동
정말 하기 싫어요. 난 운동을 정말 내 평생 운동을 이렇게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맛있는 녀석들에서 이제 사람들이 항상 먹는 모습만 보니까 아 건강이 걱정된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그러면 맛둥이 여러분들이 시켜서 한다. 그래서 운동을 시키겠다. 근데 이제 4명 중에 쪼는 맛을 해가지고 걸리면 그 사람 시키겠다 했는데 아령을 나 그거 봤어. 테이블에 다 박아놨어요. 아령 올려놓고 이제 그게 안 들리는 사람이 걸리는 거야. 근데 앞에 쇠뚱이 다 드는 거야 그냥 아령을. 그러면 하나 박혀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나잖아. 난 너무 운동이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걸 테이블 채 들어버렸지. 와, 그 전설의 짜리짜리죠. 그렇죠, 그 짜리짜리. 벌써 시작. 이만한 테이블을. 아니, 씨. 언니 솔직히 나 그냥 잡을 수 있어. 아, 됐어, 이제. 55kg예요. 아, 진짜요? 저기 안에 잡았어. 괜찮으겠어? 나 괜찮아. 난 괜찮아요. 걱정한다. 스트레칭 조금 해요. 나 괜찮아요. 하나, 둘, 셋, 올라와. 와. 하나, 둘, 셋, 올라와. 와. 이거 아니지. 뭐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뭐 부산으로 가면 어떡해? 부산 가? 어떻게 어디 갈까? 가고 싶은데 얘기해봐. 어디. 와 언니. 어디. 오 언니 세다. 저 언니도 나한테 와봐요. 안 돼. 누나. 할 수 있어요. 아 나 진짜? 나도. 오 마이 갓 노! 노! 올라와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올라와요. 우와! 하나 둘 셋 올라와요. 우와! 우와! 됐다! 이렇게 우와! 잠깐! 그러면 나 한쪽 여기 오빠 한쪽. 그럼 요즘에 막 진짜 그 짤이 장난 아니잖아요. 어떤 짤이요? 그 김민경 씨 막 케이블 막 타이 뚫는 거. 야우. 그래서 사실 쇼터뷰의 네. 구독자분들도 네. 그 모습을 기다리고 있긴 하거든요. 아, 그 모습 기다린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야지 또 짜리짜리가 또 나오니까. 그러면 짜리짜리를 붙여요, 그냥. 자, 이거 짜리짜리 이거 못 봤지, 민경이 누나. 이걸 뺄 수 있는 걸? 이거를 해. 풀어봐. 잠깐만, 스트레칭을 해야 돼. 잠깐만. 아! 언니 진심 이거 뺐다고? 가위. 이렇게 뜯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이걸 팔꿈치를 뒤로 뺀다 생각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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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지. 아니 뭐 이쁘게 저 잠깐만. 오케이 준비됐어요? 자, 아까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팔꿈치. 어? 팔 뒤꿈치 뒤로. 팔 뒤꿈치 그거를 이쁜 척 하지 말고. 그치? 알겠지, 그렇게? 네.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풀려요. 알겠죠? 자, 하나, 둘, 셋. 아우! 둘, 셋. 아우! 우와! 아우. 성공. 아우, 성공. 아. 케이블 때 두 개 해볼까? 어? 두 개? 세 개. 다쳐. 말 잘 듣네 그래도 되게. 두 번째 테스트 이제 유연성으로 넘어갑니다. 유연성. 네. 오 유연성 기가 막히게 없어 나는. 나도. 맞습니다. 왜 잠깐 언니 발가락 만질 수 있어요? 만져봐봐요. 표고? 어? 오 근데 뭐 다 되네. 근데 언니 다리가 좀 짧다.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여기가 쉬운 질문. 잠깐만. 그 다음으로 쉬운 질문. 1번 질문 같은 경우 입에 담을 수 없는 질문. 숫자 찍으면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시작! 어? 아이 잠깐 에이! 언니! 그러면 잠깐 멈춰! 에이!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 아! 개그맨 시험에서 합격한 개그를 보여주세요. 28번 김민경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28번 김민경입니다. 자, 준비한 거. 개인기 준비했습니다. 어? 개인기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보여줘, 봤는데 시키는데. 네, 개인기 네. 보여주십시오. 샤라포바 아십니까? 테니스 선수. 네, 테니스 샤라포바. 선수 샤라포바 아십니까? 아니 나는 테니스를 못 보든 그래서 개인기입니다. 네. 또 다른 개인기 있나요? 다음 개인기는 그럼 박세리 선수가 박세리 박세리 합격이야. 아니 1번 하고 싶대.
아, 내가 일본 하고 싶대? 일본 해요, 여보. 그래? 너 일본 하고 싶대? 게스트를 아주 쥐락펴락 하시네요. 갈게요. 아! 아, 힘드네. 수지 힘들었죠? 꽤 힘들었죠? 아, 힘드네. 일본도 너무 힘드네. 제가 생각할 때는 김민경 씨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 그래요?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된다면 뭘 먹겠어요? 오 마이 갓! 전 세계 글로벌 팬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이에요. 어, 나 이건 진짜 말 못하겠는데? 어, 하나 골 하나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어려우면 다르게 한번 물어볼게요. 응? 네. 죽기 전에 하나를 먹을 수 있다면? 어, 나는 너무 쉬워. 나 아, 맞춰볼게. 햄버거. 와. 나 왜 이렇게 뻔해? 많이 친해졌잖아. 아니, 진짜. 햄버거 좋아해. 내가 뻔한가? 아니야. 얘기 많이 했었어. 햄버거 좋아한다고. 언니는요? 죽기 직전에 이거를 딱 한 가지 하나를 먹어야 된다면 어 나는 햄버거. 죽기 전 언니 죽어했어요 이제. 아니지. 내가 마지막으로 맛볼 수 있는 건데 평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 여쭤본 게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알겠어. 엄청난 거예요. 아 빨리 집어. 알았어 알았어. 화내지 마. 어디? 왜 화를 내.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 그 중에서도 나는 제발 제발 대답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알려 제발. 진짜 얘기할 거야. 진짜 얘기할 거야. 저는 간장 계란밥. 간장 계란밥. 오. 어 저는 달걀을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쌀밥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가 어릴 때 해줬던 그냥 특한 그 하얀 밥에 갓 지은 밥 위에 후라이를 달걀 후라이를 한 두세 개를 해가지고 아니 하나밖에 안 돼. 안 돼. 그건 얘기 안 했잖아. 종류를 얘기했잖아. 달걀 누가 한 개라고 얘기했어. 누가 달걀 후라이를 한 개에서 먹어. 그런 말 없었어. 달걀 후라이는 원래 한 개만 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그게 아 기본적으로 달걀은 두 개 터트려야지 하나지. 아니, 알겠는데. 어. 큰 욕심 없어. 진짜로 그게 제일 맛있는 한 입이 되지 않을까. 근데 되게 의외다. 막 거창한 음식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추억의 맛이 있기 때문에 맞아, 나한테는. 맞아. 갑자기 나도 바뀌었네. 어. 나는 햄버거 아니면 잡채. 어? 잡채. 나 잡채 진짜 좋아하거든. 나도요. 나 사실 잡채랑 아니, 고민했거든, 나, 중에. 오메가, 나 잡채 오. 완전 스파게티처럼 먹어요. 나도! 예! 예! 와, 잡채 먹으러 가자. 나 어. 진짜 잡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잘 만들어요? 못 만들지. 나도. 나 먹는 것만 좋아해. 나도. 오 마이 갓! 우리 엄마 진짜 맛있게 하고 싶어. 되게 소름 끼치는 게 아직 키워드를 하나밖에 안 했거든. 나 그래? 아, 그 빨리 그치. 네. 오케이, 두 번째 오케이. 키워드 갑시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좀 빨리 갈게요. 네, 네. 네. 모태솔로? 빨리 가요 그냥. 모태솔로. 아, 빨리 갑시다. 모태솔로. 네. 근데 요즘 연예계에서 모태솔로라고 거짓을 말하는 분들도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어 거짓을 말하세요? 아니 저는 아니지만. 그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 여자친구 있으세요? 저는 있죠. 아 지금 네. 있어요? 네네. 어. 여기서 고백하는 거야? 아니 뭐 솔직하는 거지. 그럼 왜 우리 막자 막 이상하게 만들어 사이를 여자친구 화나게 만들잖아 그러면. 엄청 우리 팬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귀라고. 아, 너도 기대하고 있었어. 너는 기대를 안 했지. 아니 그냥 모르는 거지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사람이란 건 모르는 근데 거지. 근데 완전 그러니까 되게 거부. 여기 있어 나랑 얘기해. 지금까지 쇼터뷰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가세요. 네. 저는 모태솔로가 맞고 짝사랑이나 이런 건 해봤죠. 누군가를 이제 보면서 좋아해보기도 했지만 사귀어본 적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슬픈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이랬는데 지나고 나서 지금 누군가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은 나를 발견했을 때는 그게 더 아픈 것 같아. 이제 올해 사귈 겁니다. 아, 2021년? 음흠. 어? 그럼 21년에 사귀고 결혼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애기도 한 3명 나고. 아, 3명이나 나요? 네. 아까 언니는 봐봐. 나랑 좀 성격이 비슷한 게 언니도 되게 터프하고 맞아, 약간 그런 근데 마음도 착하고 그러니까 언니는 언젠가 그 자연스럽게 만나. 나도. 어, 나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매력 어필.
내 매력을 내가 얘기하라고? 나도 어색해. 두 분이 저를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나는 저의 매력이 언니가 my best friend 되고 싶어. 나는 언니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든든할 거야. 오빠는 어때요? 뭔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인위적이거나 부자연스럽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아 맞아. 되게 편하고 그리고 뭔가 막 날 다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그런 어떤 언니 온다니까. 언니가 자신감을 좀 가져요. 어떻게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야? 언니 이상형이 뭐야?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잘할 수 있는 남자. 어른한테 잘할 수 있는 사나이. 이상형 효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맞아. 사람이. 예. Yes. Yes. 그러니까 미래 편지 하나만 써주세요. 티슈 할 수 있어? 못하지. 언니 어쨌든 이건 내 프로그램이에요. 되게 짧아도요. 왜 이제 왔어? 진작오지. 우리 더 이쁘게 사랑하자. 오. 오. 뭐야? 뭐야? 왜 갑자기? 뭐야? 아 나는 그냥 나도 우리 이쁘게 사랑하자. 자, 저희가 이상형 월드컵, 음식 월드컵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어렵다. 이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김민경 씨가 출연한 모든 그 먹방 방송 자료를 그 수험생들 수능 준비하듯이 네. 한 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다 모니터링을 했어요. 김민경 씨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제일 동공이 확장되는구나. 아 정말 진짜 오늘 진이 개딱처럼 하네. 8강, 자, 첫 번째 대진입니다. 첫 번째 음식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나 잡채를 갖다 주면 어떡하니? 자, 아까 전에 김민경 씨가 말도 안 돼! 김민경 씨가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던 달걀과 잡채가 첫 번째! 첫 번째 왜 이렇게 나와요? 월드컵으로 치면 예선에서 프랑스랑 브라질이 만났어요, 지금. 아, 계란말이 대 잡채. 왜냐면 상태를 봐야 돼. 물론 맛있을 거야. 짜요? 안 싱거울 것 같아? 짤 것 같아? 잠깐만. 싱거울 것 같아? 잠깐만. 와! 네. 짤 것 같아? 싱거울 것 같아? 아, 미치겠다. 야, 냄새 맡으니까 미치겠다. 나는 same same. 오 마이 갓, 먹을 줄 알았어. 근데 나는 오늘 뭔가 땡기는 게 있어. 뭐야? 지금 땡기는 게 그거는 내 머릿속에 있을게요. 뭐 그렇게 비밀로 할 거면 왜 나왔어? 다 비밀로 달걀말이에 뭐가 많이 들어갔어. 밥 먹고 와. 30분 쉬고 와. 화났어요? 아니요. 아니 빨리 여자친구 봐야 된대. 아니. 잡채 대 계란말이. 결정은요? 오케이, 계란... 잡채. 응. 잡채? Let's go, baby! Yeah. 오케이, let's go. Yeah. 두 번째 후보입니다. 자, 나와주시죠. 전 눈 뜨고 한 번에 볼 거예요. 안대를 벗어주세요. 미쳤다! 아, 설탕 발렸어! 두 번째 대진입니다. 김민경의 선택은요? 근데 언니 이제 생각해봐. 식어. 그러니까 뭐가 더 편할 것 같아. 떡볶이. 오케이, 렛츠고! 세 번째 대진 나와주시죠. 족발 대 보쌈! 자, 이거는 제 주변에 물어봐도 사실 반반으로 갈려요. 지금 비율이 환상적입니다. 동시에 족발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요. 이거는 안 해요. 보쌈. Let's go. 보쌈 baby. Let's go. 보쌈이 올라갑니다. 마지막 대진입니다. 이거는 언니 내가 말해줄게요. 둘 다 XXX 맛있어. 근데 지금이 땡기는 거. 아 잠깐만요. 아까 이거 뭐 같아요? 그러니까 튀겼는데? 오케이. 가면을 벗어주세요. 근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는 삼겹살? 왜냐면 김민경 씨 열고 상추인 줄 알고 되게 깜짝 놀랐어. 이게 뭔데? 정색을! 와, 내가 올해 본 표정 중에 제일 무서웠어. 김민경의 선택은요? 치킨! 야! 왜 나랑 똑같아 지금? 약간 식성이 비슷해 나랑. 자, 빼주세요. 예. 자, 빼주시고요. 준결승입니다. 준결승. 아, 요거를 잡채를 여기 담궈가지고 먹으면 안 되나요? 전혀 안 되죠. 안 돼요? 네.
미안해 잡채. 오, 야 되게 의외다. 반반 치킨 대 보쌈입니다. 김민경의 준결승 두 번째 선택은요? 언니 상황을 봐. 프레시한 걸 먹어야 돼. 그나마. 내가 봤을 때 지금 제시는 먹고 싶은 게 있어 확실하게. 얘 지금 치킨 먹고 싶은 거 같잖아. 맞아. 야! 아, 맞지? 어떻게 안 했어? 그거는 와 뭐야. 저는 치킨. 치킨 아. 저는 치킨. 치킨 아. 예스 더 당연하지. 이거는 맛있지만. 잡채 대 반반 치킨. 탄수화물의 1인자와 단백질의 1인자가 만났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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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 빠졌어? 빨리 가. 토토 빠졌어. 부러졌어, 이씨. 너 많이 고팠네, 지금. 아, 뭐해, 빨리 해. 아, 뭐야. 빨리 가요. 반반 치킨 대 잡채 결승전. 누구 하나 서운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둘 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선택하는 거야, 알았지? 서운해하지 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서운해질 수 있거든. 김민경의 선택은요? 지금 제가 먹고 싶은 거는요, 식어도 맛있는 치킨. 치킨. 오! 이거. 일단은 그러면은 자 마지막 남은 대신 준비됐어요. 나오세요. 어? 따로 준비된 게 있다고? 아! 아! 지금 만들었지? 자 지금 와! 방금 만든 와 미쳤다. 언니, 언니. SBS 영양사 누님께서 특별히 오늘은 계란을 두 개 쓰셨고요. 아 맛있겠다. 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 뭐죠? 전우 안숙이에요. 전우 안숙이에요. 정신 안 차려? 데이터 분석 안 했어? 바바이 드십시오. 아쉽네요. 이것도 같이. 네. 어 그래요? 한번 비벼볼까? 비비는 그 손길도 되게 장난이 아니다. 뭔가 야무지다 뭔가 손이. 김민경 씨가 제일 잘하는 요리는 뭐예요? 달걀 계란밥이요. 아. 근데 나는 이렇게 계란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언니 이거 안 먹는다면? 반숙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앞뒤도 갖다 줘. 치즈가 좀 퇴색되기는 하지. 한 입만. 오. 오. 깔끔하게. 성공. 어땠어요 오늘? 일단은 오늘 제시 봐서 관심 없는 것 같아.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이 소감이 듣고 싶지도 않아. 아 근데 진짜로 오자마자 너무 제시가 편하게 대해줬고 정식 씨도 나와서 여자친구 있다는 것도 고백할 정도로 되게 프리하게. 가시가 있나? 제시의 쇼터뷰를 음식에 비하면 어떤 음식일까? 이런 인터뷰 자체가 너무너무 새롭고 편안한데 또 익숙한 맛인 것 같은데 새로운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뭐냐고. 그래서 로제 파스타? 응? 로제 파스타?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해요, 그게? 특별하다? 왜냐하면 맨날 먹어요, 그거. 봐봐. 크림 파스타를 먹다가 토마토 파스타를 먹었어. 근데 이맛만 먹으면 뭔가 지겹고 이맛만 먹으면 지겨워. 뭐가 새로운 게 없을까 했을 때 합쳐놨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로제가 나왔잖아. 로제 파스타 because 왜? 왜? 지금 설명 얘기를 했는데. 오케이. 정말 오케이. 로제 파스타 같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오늘 오케이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Happy New Year's. I love you. Happy New Year. Introducing Cool Jot T. Justice 나올 거니까 너랑 같이 나와. 이렇게 섭외하는 사람 처음 봤어. 내가 그래서 준우승했잖아. 하대 이런 싸우려고 했어. 이란 일을. 아 이상. 우리 자.